구독 신청과 좋아요를 누르면 여러분의 근성이 쑥쑥 자라나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클릭! 원피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의 뭡니까? 조각입니다. 이건 자신만의 꿈입니다. 루피의 꿈만 꿈이 아니에요. 상디도 꿈이 있죠. 조로도 꿈이 있어요. 나미도 꿈이 있고요. 각자의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목표는 공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알려주면 저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봐요. 근성 가지세요.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아마 다른 분들도 보시겠지만 상대가 강한데 날 건드렸다면 저는 제 살을 주고 그 사람의 뼈를 취할 것이고 상대가 더 강하다면 저는 제 뼈를 주고 그 사람의 살이라도 취하지 그냥 찍소리 않고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걸 전 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서 한 시간도 안 돼서 움직이는 학생 근성 없는 거예요. 한 번 앉으면 세 시간씩 버텨보세요.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2부에서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이 남은 수능 대비하는 기간 동안 그렇게 해서 안 오르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평생을 책임지겠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이 자리에도 현장 학생들 중에서는 수학이 어렵고 정말 하기 싫지만 어느 순간 올라와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제 신념이에요. 10년 넘게 그것만 연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을 드린 겁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돼요.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만든 사람은 놀랍게도 서양 사람이 아닌 동양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칭기즈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징기스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칭기즈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역사 이후로 가장 큰 제국, 나폴레옹, 알렉산더, 히틀러가 만들었던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을 혼자서 만든 게 바로 칭기즈칸입니다. 그 칭기즈칸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마치 저처럼요. 아버지가 독살당하면서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나 딱 하나 있었어요. 비전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 안 했어요. 합니다. 현재 충실했어요. 시도했어요. 시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국이 건설될 겁니다.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 날 때부터 대제국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된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원피스 특강 2를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1탄 했을 때는 다른 생각 없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본사에서 저 영상을 올릴 때 엄청 망설였어요. 선생님 이건 좀 이사님께서 우리 사이트 컨셉이 해서 그런데 저는 좀 말했죠. 근성, 지랄을 잘합니다. 이건 해주셔야 된다. 이건 해주셔야 된다. 그랬더니 사이트 맨 구석에다가 이렇게 쫙 처박아놨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좀 뜨니까 어느 순간 메인 화면에 하시라는 글자와 함께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저에서 장난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아마 오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좀 덥네요. 이거 좀 단추를 풀어도 될까요? 복근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그냥 편히 가죠. 계속 힘주고 말하려니까 힘드네요. 자, 보겠죠. 바지가 이상한가요? 자, 여러분들 다 당황하신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 반드시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저는 100% 자신합니다. 100일이니까 저 돼지가요? 이렇게 됐어요. 어제 어떤 학생이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수업에 집중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세무수를 듣고 있는데 파트 1에서 들을 때 돼지가 있는데 파트 3에 가면 다른 사람이 있어서 집중이 안 된다. 그런 걸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나아질 겁니다.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선언을 합니다. 제 책 오타 많습니다. 많았죠? 그거 다 교정했습니다.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되면 뭐가 완성되면이 아니고 저는 일단 준비 조준 발사가 아니고 준비 발사 조준입니다. 먼저 출발하셔야 돼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책상에 앉으세요. 국어책을 펴놓고 영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분량이 끝날 때까지는 오로지 국어만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3주간 공부하면 어느 순간 물이 100도가 돼서 끓기 시작하듯이 여러분의 성적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자신이 되는 거예요. 저 돼지 같은 몸이 이렇게 바뀌었어도 만족 못해요. 왜? 원래 이랬던 것 같아요.
코치가 그래요. 욕심 참 많으시다고. 그 욕심 없으면 사람 끝나는 겁니다. 나아지겠다는 욕심. 나아집시다. Let's be better. 발음이 Let's be better.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리고 제발 제 희망의 화두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제발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세요. 시도하고 근성 가지고 긍정적으로 가면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제 모토가 뭐죠? 즐겁지 않으면 나티베가 아니다. 간혹가다. 거의 안 그러는데 간혹가다. 재미를 위한 강사로 생각하는데 간혹가다. 거의 한 명인가 두 명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 내 수업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수학이 어렵고 힘든 거라는 개념이 너무 있어서 그게 싫었습니다. 철저히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출발합니다. 그게 바로 적자생존, 세모수, 진일보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입니다. 적자생존은요, 그냥 개념 잡으면 돼요. 수학적 의사소통이요. 그것이 안 돼서 힘들었잖아요. 근데 수학은 어렵고 더럽고 힘든 걸로 생각하는 순간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선수 중에서는 마이클 조던이 있어요. 즐깁니다. 지금도 그 다큐멘터리 보면 심장이 뛰어요. 저는 영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CF 즐기지 않습니까? 덩크슛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조금은 날 수 있다. 인간이지만 조금은 날 수 있다. 그 마이클 조던은 사실은 후보였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다짐을 합니다. 다시는 내가 후보가 되지 않겠다. 다시는 누구를 힘들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그 다음부터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역사상 가장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된 겁니다. 결심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대학 말하시고 누가 비웃던 말든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 남의 시선을 신경 씁니까? 제가 복장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뭡니까? 신경 안 쓰겠다는 겁니다. 나는 내 갈 길 갈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던 저는 뮤직비디오를 만들 것이고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줄 겁니다. 그 제목은 수험생을 위한 뮤직비디오입니다.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백설공주와 난장입니다. 저는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난장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뭐야 머슴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머슴. 백설공주와 난장이란 그 얘기입니다. 난장이. 백설공주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그것처럼 열받는 얘기가 없죠. 실컷 백설공주 지가 아쉬워서 난쟁이들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난쟁이들이 주는 밥 처먹고 다 그렇게 하더니 왕자한테 가버리잖아요. 이게 뭔 일입니까? 여러분 난쟁이는 공주 안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좋아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봤을 때 나는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무슨 내가 왕이나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머슴이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전생이 있었다면. 근데 머슴인데 그냥 머슴으로 끝내기 싫은 머슴이었을 것 같아요. 아씨를 보쌈을 하든지 혁명을 일으키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 내용은 난장이도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학생들, 키가 180이 넘고 집이 부유하고 그리고 머리가 좋고 그런 아이들만 성공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재미없어요. 저 같은 또라이들이 나와야 됩니다. 비록 버림받아서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 바닥에서 도저히 넌 안 돼, 넌 희망이 없어, 넌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란 말을 들을지라도 난 너 신경 안 써. 난 내가 갈 길 갈 거야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평생 그들의 노예로 살 겁니까? 저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나아질 거예요. 네가 뭐라던 난 나아질 거야. 내 목표 세우고 넌 내 경쟁 상대가 아니야. 여러분이 공부를 하던 하지 않던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걸 우리는 독립사건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하든 하지 않든 시간은 가요. 그렇다면 나 같으면 할 거예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4쿼터라고 봅시다. 80살까지라고 봅시다. 1쿼터 잘못되었다고 2, 3, 4쿼터 포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1쿼터에서 4분의 3은 여러분 의지하고 관련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여러분 의지하고 없었죠.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주도할 수 있는 2쿼터부터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근성과 시도하는 겁니다.